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파트 2죠. 내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파트 1으로 끝내고 이번 시간은 또 확률 probabilistic reasoning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끝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머신 러닝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 확률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요 고스트를 찾는 거예요. 고스트를 찾기 위해서 일단의 모든 셀의 확률, 고스트가 있을 확률을 다 0.02로 통일을 시켜 놓았습니다. prior probability죠. 그런 다음에 센스를 갖다 대는 거예요. 센스를 한번 갖다 대고 그런 다음에 그 센스가 고스트를 감지를 하게 되면은 셀의 그 셀뿐만 아니라 여러 셀의 주변에 있는 이 값들이 확률값이 바뀌게 됩니다. 고스트가 있을 확률이 각 셀의 확률들이 다르게 표현되게 되죠. 지금 0.01이고 또 센스를 또 갖다 대면은 또 이렇게 확률값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여러 번 갖다 여러 군데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특정 셀에 있을 고스트의 확률들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셀들의 확률값은 낮아져서 결국은 어느 특정 셀에 고스트가 있다고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이용하느냐 하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센스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우리가 이런 측정하는 이유가 우리 고스트의 위치를 알아야지 고스트와 에이전트 간의 거리와 방향이 결정되고 그 거리와 방향이 결정되어야지 이 에이전트가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리니어 펑션의 웨이트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고스트를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센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센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센스를 이용해서 어떤 셀들의 몇 군데를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봐서 그 자리에 고스트가 있다. 그러면 레드. 한두 칸 이내에 있다. 오렌지. 서너 칸 떨어져 있다. 옐로우. 다섯 칸 이상 떨어져 있다, 그린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뭐냐니까 이 센스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말은 노이즈가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센스로 여기를 찍은 거예요. 여기를 찍었는데 고스트가 정확히 세칸 떨어져서 있다. 그죠? 세칸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원래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세칸 떨어져 있으니까 옐로우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이 칸이. 그런데 그렇게 옐로우로 표현될 확률은 0.5고 그린으로 표현될 확률이 0.3. 오렌지, 레드 이런 식으로 세칸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센스가 부정확한 확률을 내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이즈가 있는 거죠. 완전한 100%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센서를 여러 군데 찍어가면서 그 고스트가 있을 만한 곳에 위치를 특정하게 됩니다. 한번 찍어보고 한번 찍어서 잘 모르겠다. 확률값이 좀 변하긴 변했죠. 이렇게 주변에 변했지만 모르겠으면 또 찍어보는 거예요. 또 찍어보면 또 변했죠. 누적적으로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찍어보면은 또 변하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어가는 거죠. 축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느 한 장소에 고스트의 위치를 우리가 특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찍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서 정보로부터 어떻게 고스트의 위치를 파악을 할 것인가 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센서를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번 찍고 이렇게 누적적으로 찍어 나갈 때 그러한 확률들을 어떤 식으로 합산해 나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합산하여 각 셀들의 확률값, 그러니까 고스트가 있을 확률이죠. 확률값을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이제 랜덤 베리어블, 조인트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프로덕트 룰, 체인 룰, 베이즈 룰, 인퍼런스, 인디펜던스와 같은 이런 프로버빌리티에 관련된 개념들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트,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들은 이미 다 공부를 했죠. 언제 했느냐니까 두 번째 과목인 Artificial Intelligence for Robotics 에서도 공부했었고, 그리고 첫 번째 과목인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별도의 에피소드로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번에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보겠 겁니다. 복습하는 삼아 공부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과정에서 인공지능 과정이 아시다시피 001부터 에피소드 약 1500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등장하는 개념일 같으면 하나씩 에피소드를 따서 별도로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uncertainty 개념은 불확실성을 얘기합니다. observed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을 evidence라고 얘기하고 unobserved variable, 다른 말로는 hidden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model, 모델은 이 observed variable evidence와 hidden variable 간의 어떤 상관관계, 그죠? 혹은 hidden variable일 수도 있고 unobserved variable은 우리가 query variable일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답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변수들과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축하는 일종의 메커니즘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찍어서 어떤 특정 장수에 지금 빨간색으로 있는 여기에 있는 어떤 고스트의 위치를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게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비던스는 센서 정보입니다. 센서로 읽었던 정보.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숫자죠.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에 의해서 도출되는 값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happens 1이 되는 이벤트들의 확률적 분포입니다. 합하면 1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합하면 1이 되는 확률적 분포. 햇빛이 나느냐, 비가 오느냐, 안개 끼느냐, 유승이 떨어지느냐 개념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률 분포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했었던 거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표현되어 있죠. 핫하고 선한 경우, 이런 경우 어쨌거나 합하면 1이 되죠. probabilistic 모델은 확률적 모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간단히 말해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constraint라고 하는 개념도 나옵니다. constraint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건데 불가능한 경우의 수는 빼버리는 거죠. f로 표현합니다. hot하고 rain 할 수는 없다. 비가 오고 있는데 날이 무더울 수는 없다. 혹은 햇빛이 비치는데 cold 할 수는 없다. 이거 f, pulse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t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 csp 할 때 다뤘던 그 내용입니다. 이벤트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 그리고 퀴즈는 두 개의 경우가 발생할 확률을 어떤 것을 말하느냐. p over x plus x plus y.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말 그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특정 요소만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핫 템퍼러처만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이런 테이블이 나타날 수가 있고, 웨더만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걸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테이블을 둘 이상의 작은 테이블로 뽑아내는 것을 보통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굳이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식은 좀 봐두실 필요 있습니다. 이 식은 자주 쓰입니다. P of T는 P of T는 P of TS에서 모든 경우에 S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예를 들어서 날이 무더울 확률은 날이 무더울 핫할 확률에 대해서 모든 종류의 weather이 되는 거죠. 이 weather은 sun 하거나 rain 하거나 sun 하면서 hot 하거나 rain 하면서 hot한 경우를 합친 것이 hot의 확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 식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식을 써먹습니다. 한번 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컨디셔널은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확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P of A given B는 B가 주어진 상황에서 A의 확률이고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P of B분의 P of AB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P of A, P of B, P of AB. P of A given B는 B분의 이 B 전체분의 AB 이 부분 되는 거죠. 이걸 보통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가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라서 뭐 어렵진 않죠. 마찬가지 컨디셔널 퀴즈 한번 풀어보시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도 역시 P of W given T P of W given T equal hot인 경우 이제 P of W given T equal cold인 경우 합해서 지금 1이 된다는 거 1이 되고 요것도 다 합치면 1이 되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한 경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한 경우 노멀라이제이션은 어쨌거나 합해서 1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sun, rain, sun, rain 돼 있으면은 sun, rain 두 개만 요소가 되는 어떤 우리 서버 probability였죠. 서버 도메인을 뽑아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sun이 0.4, rain이 0.6. 원래 이 rain을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rain을 합치게 되면은 0.4가 되고 sun이 0.6이 되죠. 그런데 t 이꼬로 c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t 이꼬로 c 한 상황에서 weather의 경우만 뽑게 되면은 이거죠. 요 두 개. 요 두 개 0.2와 0.3인데 이걸 합해서 1이 되게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기본적인 방식 메커니즘이죠. 노멀라이제이션 진행하는 과정. 우리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뭐 트릭이라고 하는데 트릭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쨌거나 분모를 다 1, 100%로 잡아주는 거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다음에 이제 확률적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프라이얼, 포스티어리얼 개념이 나오는데 에비던스가 추가되면서 프라버빌리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보도가 없다. 그러면은 정시에 도착할 확률이 0.90이다. 그렇죠? 그런데 에비던스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어떤 사고도 없다. 그리고 지금은 5시, 오후 5시이다. 그러면 정시에 도착할 시간은 확률은 0.90에서 0.95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다시 비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에비던스가 추가되면은 정시에 도착할 확률이 이번에도 0.80으로 내려갈 수가 있죠. 0.90, 0.95, 0.80 이렇게 확률값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센스잖아요. 센스에서 처음에 하나만 센스로 찍었을 때 확률적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죠. 근데 한 번 더 찍으니까 또 확률 분포가 좀 달라지게 되죠. 근데 또 찍게 되면은 또 다시 확률 분포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각 쉘들의 정보가 하나만 주었을 경우 두 개 주어졌을 경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주어질 경우 정보가 누적되어 감에 따라서 이게 에비던스입니다. 에비던스가 누적됨에 따라서 각 셀의 확률값들이 고스트에서 확률값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온타임 증시에 올 것이다. 이게 에비던스고 이게 퀘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요소죠.
궁금해하는 요소가 query. enumeration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evidence, query, 뭐 hidden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evidence가 좀 전에 sense가 evidence고 query는 ghost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 hidden variable은 각 셀들의 확률, ghost에 대한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요 같은 식이 도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식들은 그렇게 뭐 굳이 의미가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enumeration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weather, p of weather, weather는 sun 아니면 rain이죠. p of weather equal sun, p of weather equal rain. 여러분들이 한번 enumeration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winter라고 하는 에비던스가 주어진 겁니다. winter다. 이 네 가지죠. 주어진 상황에서 weather이 sun 할거나 rain 할 확률들을 또 별도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 p of w는 위의 p of w와 또 다릅니다. 세 번째는 winter가 주어지고 또다시 hot이라고 하는 두 번째 에비던스가 주어졌습니다. 원래 이것들은 hidden이었죠. 그러니까 p of w에서는 s와 t는 hidden이고 p of w winter s는 t만 hidden이고 다음 여기는 hidden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 of w 다 w의 확률을 구하지만 evidence가 winter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확률과 winter라고 하는 evidence가 주어졌을 때의 확률, winter와 hot이 주어졌을 때의 확률, 이 세 가지 w가 다 다르게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조금 전에 봤던 코스트의 위치 확률이 달라지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라는 거 조심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프로덕트 룰 우리 다뤘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체인 룰 또 다뤘었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인 룰은 곱해주는 거예요. X1, X2, X3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X1이 발생할 확률과 X1이 발생한 확률, 발생한 상황에서 X2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X1, 2가 있는 상황에서, 에비던스로 있는 상황에서 X3가 있을 확률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프로덕트 곱한단 말입니다. 프로덕트 I, I 이꼴은 1부터 해가지고 이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이 식과 동일한 식이 도출됩니다. 이게 프로덕트 룰이죠. 체인 룰입니다. 베이즈 룰도 이것도 별도 에피소드로 뽑아야 될 주제지만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간략 언급하겠습니다. 자, 베이즈 룰은 XY의 프로덕트 룰이 확률 프로버빌리티죠. 는 Y가 주어진 상황, Y 곱하기 Y가 주어진 상황에서 X의 확률을 곱한 거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P of X and Y는 P of Y and X와 같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두 개의 X와 Y가 서로 독립된 서로 인디펜던트한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베이즈 룰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메닌자이티스라 그러면 수막염입니다. 수막염이 있는 경우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면은 수막염일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주어진 것은 effect, 증상이고 이 증상을 통해서 원인, 수막염을 추론하는 것이 이제 베이즈 룰, 일반적인 것과 거꾸로죠. 원래는 거꾸로 메닌자이티스가 있다고 한다면 스티프네기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확률인데 그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놨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되는 거였습니다. 여러 번 다루었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게이즈로 퀴즈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에 코스트 파스트가 이런 식으로 각 코스트의 어떤 위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지금 베이즈 룰 같은 경우에서 이 코즈가 프라이어리 되고 남은 이것이 이제 포스티어리 된 거죠. 포스티어리얼을 우리나라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원래 다 똑같이 됩니다. 다 모든 셰일에 코스트가 있을 확률은 똑같죠.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찍어보면은 이게 노란색이 나왔다. 노란색이 나왔다는 것은 서너 칸 떨어져 있단 말이잖아요. 서너 칸 떨어져 있는 곳에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내부 한두 칸 떨어진 곳에 있을 확률은 줄어들게 되고, 그죠? 이 센서로 찍었을 때, 이 센서를 찍어서 이게 이 방금 이 내용 자체가 바로 베이즈 룰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센스가 3이라고 나왔다. 찍었더니 그렇다면은 각 셀들의 prior probability, 고스트가 있어 원래의 확률, 이게 prior probability가 어떻게 바뀌느냐는 거죠. 이게 posterior probability가 되는 겁니다. prior, posterior. 그리고 또 찍었다. 또 찍어보니까 이번엔 또 어떤 결과가 나왔겠죠. 그럼 이게 prior이 되고 새로이 찍어진 것이 posterior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한번 찍었잖아요. 한번 찍었으니 처음에 prior은 지금 이게 프라이어입니다. 모든 게 다 똑같죠? 다 똑같은 확률 분포에서 한번 찍었습니다. 한번 찍으면은 포스티어리얼이 이렇게 도출되었습니다. 이 센스 값이 여기 찍었더니 노란색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고스트가 있을 확률은 서너 칸 떨어진 여기에 분포되는 거죠. 동그랗게.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내부에 있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네요. 더 낮추지 않고 최저점을 0.01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을 또 더 찍어보는 거예요. 더 찍어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전에 그 모습이 플라이얼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운 포스티어리얼이 이렇게 도출된 거죠. 이게 오렌지가 색깔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찍었던 정보와 여기서 찍었던 정보를 합산해서 여기에 있을 확률이 이렇게 진하게 표현이 된 겁니다. 코스트가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찍어보는 겁니다. 또 찍어봤을 때 이번에 빨갛게 나왔죠. 그러면은 다시 또 확률값이 이렇게 또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찍을 때마다 이전에 우리가 획득한 정보를 새로이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 시키는 메커니즘은 별도의 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값을 계속 뭐 누적해서 합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건 별도의 에피소드로 다루겠습니다. 왜냐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제 12장에 있는 내용 코스트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찾는 것은 베이즈 룰로 찾는다. 그렇죠? 베이즈 룰과 센스와 베이즈 룰 그 두 가지로 찾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